누나 오늘 이 컨텐츠가 몇 회로 나가요? 저쪽 팀이랑 우리 팀은 1회차에 나가고 우리 아까 오프닝 찍었던 것부터 우리 모든 제작기 라인드가 2회차에 아 이게 그럼 처음에 나가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부터 나가는구나. 야 이게 서사가 없으면 더 웃기겠다. 재밌겠다. 걔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짠 어때요? 라떼 데뷔. 사람을 진짜 좋아하네. 한 뭐 또 없네? 누구 없지? 알스 민규 반장이 없어. 아 김민규 맨날 제일 늦어 진짜. 아 이거 찍어주세요. 반장 맨날 늦어요. 아 반장! 아이고 민규가 안 오고 라떼가 왔네. 아이고 라떼 옷도 입었네. 아이고 오늘 주인공 너야? 아들이랑 인사해. 자 여기서 인사해. 주인을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올라떼 씨. 어 저 마이크. 마이크 노린다. 이거 마이크. 이건 마이크. 그러니까 난 늘 생각하지만 저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어떤 기분일 거냐. 한번 그거를 컨텐츠로 하는 거야. 내가 라떼라면. 내가 라떼는 말이야. 어 좋다. 허지가 이뻐해주고 내가 라떼는 말이야. 우리가 반려견이 된다면 이 눈높이에 살면 좋다. 가가지고 저기 어머니 옆에 붙어있어. 아이고 어머니가 오셨는데 호시형 어머니 오셨는데 한번 오랜만에 호시형 나 귀여워 라떼 뺏겼어. 뭐야 너무 귀여워. 뺏겼어. 잠깐 근데 아직도 우리 반장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아 반장! 내가 볼 때 김민규 오기 전까지 분량 뽑고 우리는 퇴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쟤 혼자 나와가지고 10분 뽑으라 그래. 아 오늘 두 팀으로 나누잖아. 그냥 우리 대 민규로 해 그냥. 우리 대 민규. 우리 대 민규로 해 그냥. 아니 그냥 여기에서 지금 두 팀 나눠진 거면 그냥 너네가 또 너무 열심히 연습을 했잖아 며칠 동안. 그러니까 하루 쉬는 걸 혜림 쌤을 설득하는. 야 설레치 설레치 프로젝트. 설레치 설레치 특집. 왜냐면 저희가 오늘 촬영 끝나고 연습이 있거든요. 저희 지금 컴백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Happy birthday to you. 아니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내가 반장으로서 팀을 나눌게. 그래 너가 나눠봐라. 번온 꼭수가 안 맞아도 돼요. D8 나? 원우 번호는 D8, 원우, 우지. 오케이. 와, 10분 어떻게 뽑냐? 넌 D8, 원우 둘이 나머지. 오케이, 오케이. 나눠줘 봅시다. 일단 그렇게 어? 번호는 D8, 저 4명 어떻게 저기에 저 4명 어떻게 야, 여기는 아니, 여기에 예능을 하려고 하는 한 명이 가야 거기서 괴로워지는 게 재밌을 것 같아. 그치. 와, 승관이 형 가세요. 승관이 너 가. 아니, 승관이 너가 예능을 해야 돼. 나랑 옷이 닭싸움에서 지는 사람. 근데 왜 야, 우리도 별로 안 받고 싶은데 왜 지는 사람이야? 지들끼리 싸우냐? 근데 왜 벌칙이 된 거야? 무섭다. 여기 팀 살리기 호렌 구석순! 자, 일찍 떨어진 사람이 여기로 가는 거야. 아니, 야, 미안한데 우리도 별로 안 받고 싶어. 자, 준비하시고 시작! 닭싸움 너무 오랜만에 해봐. 난리야. 닭싸움 만 5년 만에! 야! 오랜만에. 야, 무릎! 야, 무릎에! 승가리만! 승가리 보고 이렇게. 야, 얘는 말이야, 말! 좋아. 이걸로 10분 해도 돼. 아, 10분 동안 좋아. 해도 돼. 하자, 그냥 하자. 아니면 결심하면 민규랑 바꿔. 얘가 팀 짰잖아. 그러게? 바꿀 수 있어? 거기 민규가 들어가야 되네. 그러니까 본인이 짰어. 아, 그러네. 아, 그래. 승관 일로 와. 어, 혼자 한번 여기서 헤엄쳐봐. 뭐가? 그러면 우리 66으로 하자. 다섯 명이 한 명만 더 오자. 아니면 한 명만 더 갈까? 어서 와. 가. 간장 말 따라해. 라떼야. 다리가 먼저 가. 몸 뒤에 있고 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반반 나눠줄까요? 나눠진 다음에 일단 나눠줘서 처음으로 연습 얘기를 하자. 문자로. 그래. 아니면 이 분량 자체를 지금 뽑고 가자. 지금 뽑을 거 아니야? 다 같이 할까 그거? 다 같이 했을 때 한번 뽑자. 아, 뽑자. 다 같이 하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연습을 그 취소를 설득하는 게 근데 봐봐. 매일매일 쉬는 애들이 오늘도 쉴래 이러면 바본데 아. 매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하루 정도 쉬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 귀엽지 않을까? 너무 귀엽지. 귀엽지 않을까? 어디가 귀여울까? 쉬고 싶어요. 아 근데 저 정도면 귀여워. 아, 그거 귀엽다. 영상 찍어서 보내면
이거 돼. 아, 쌤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짧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쉬고 싶어요. 선생님 하루만 하루만 해주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할게요. 일단은 정환영이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정환영 함께 연습 안 하고 있잖아. 어, 못 하고 멤버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쌤 오늘 하루 쉬는 거 어때? 앉아봐. 좋은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영상 찍어서 보내자. 아니 힘들어해. 아직 나 힘들어. 힘들어할게. 나 힘들어한다. 좋다. 이거 좀비 특집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정한 형이 일단 핸드폰 꺼내봐. 어제 음원 공유방에 그 모니터 영상 올라왔잖아. 내가 그걸 갑자기 뜬금없이 보면서 와 애들 이제 너무 멋있어졌다. 그지. 이상한 컨텐츠. 근데 이렇게 며칠 동안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시작. 지금 왔어 문자. 와 근데 디테일 진짜 많이 좋아졌대. 확실히 며칠 열심히 하니까. 다르네. 다르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하면 좀 안 먹혀. 내가 이제 쌤 근데 지금 공익 찍고 있는데 애들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해. 한 다음에 사진 보. 도겸이 사진 보. 도겸이 사진 보여줘. 도겸이 한 명씩 가까이서 찍어. 내가 가까이서 위에서. 한 명씩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보여. 자 누구 그 다음 누구야? 나 찍을 거야. 사진 갑자기 봐, 개인 자켓이 됐네. 사진 봐봐. 개인 자켓이라고 이게? 야 몇 명은 벽에 부딪혀. 벽에 있어 벽에. 아 좋다 몇 명 벽에 이러고 있어. 아 재밌다 몇 명 벽에 이러고 있어. 잠깐 중간중간에 이제 멘트 좀 칠게 멤버들이. 여기까지 보낸 다음에 너무 도겸만 괜찮아? 너무 힘들어 보인다. 도겸만 괜찮아? 형 나는 이거 커피 먹다가 힘들어서 이거 흘리는 느낌 하는 걸로 그때 딱 찍어줘야 돼. 영상으로 가. 마지막 영상 찍어야 되니까. 승관아 괜찮아? 우지야 일로 와봐. 뭐할까? 둘이서 같이 하자. 저 찍어줘 저거. 아 저기 그래.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쉬어가도 될 것 같아. 쉬어가도 될 것 같아. 긴장돼. 한 명씩 한 올리자 이제. 이렇게 긴장될 수가 없어. 우리 이런 느낌으로 하자. 영호야 너가 살려주세요 한 번. 명호 진짜 살려줘야 될 것 같아. 명호 형이 그럼 진짜 웃기겠다. 살려줘야 될 것 같아. 어 왔다. 어 뭐라고 왔어? 왜 찍으라는 고잉은 안 찍고 카톡방에서 콩뚜 찍어. 하루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루만. 아니 아, 야 음성 음성으로? 메시지 보낼래? 하루만. 야 음성 메시지 보낼래? 음성 메시지. 아니야 하루만. 쌤쌤 하루만 여기가 와가. 어떡해? 하루만 살려주세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전화해야 돼. 쓰고 봐야 돼. 컵수가 속상해하는 목소리로 가야 돼. 이건 리더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형이 가야 돼. 왔어. 나쁘지 않아! 얘들아 뭐라 붙여야 돼 여기에. 전화해. 좋아 내가 쭉 올게. 가자. 나도다 이러저라 아틀리사이. 이제 다들 이제 쿠프가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쫄아 있는 것도 너무 귀엽다. 해림 쌤. 아 왜 촬영을 안 하고 있어 왜? 아 촬영하고 있어. 촬영 중이야 선생님. 알아 나 잠깐만 나한테 1분만 줘. 지금 안무영상 오늘까지 무조건 찍어달라는 게 있어서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내일 찍어도 되냐고. 내일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살려줘. 살려줘! 그래 지금 거의 일주일을 맨날 했는데 설레치 갑자기 너무 막 나도 나지만 막 도파민이 막 안 들어간다. 오케이 이거 한 편 나온 거 같고 나눠서 이제 본업 합시다. 오프닝 도파민이 어마어마하네. 갑자기 그 고잉에서 뒤에 갑자기 우리 연습하고 있는 거 있으면 결과 안 됐어. 완벽하긴 하다. 모르겠다. 표정 너무 안 좋아. 여기서 좀 더 밀어야 돼 얘들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팀 나와서 팀 나눠서 해보시죠 이제. 바로 앞에 연습실이긴 한데 좀 귀찮으니까 누가 가실래요? 팀 근데
어떻게 할까요? 아까 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싫어요? 반장이 정하는 거야, 반장이.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갈게. 저희가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갈게요. 단사 찍는데. 그러니까 야. 여기 있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화이트가 제일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내가 볼 때 이거 1층도 나왔어, 이미. 자,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오늘은 다들 고잉 찍고 쉬세요. 노력이 가상하다. 오늘은 다들 고잉 찍고 쉬세요. 노력이 가상하다. 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희. 데뷔하고 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야, 근데 데뷔하고 진짜 처음 아니야? 와, 대박이다. 처음이야. 연습, 오늘은 쉽지도 않는데 쉬어지는 거? 보잉 덕분에 오늘 쉬네. 그니까. 야, 열심히 하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열심히 찍자. 감사 갑니다. 이동합시다, 이동합시다. 에너지, 그게. 오늘, 라떼야. 우리가 좋게 나올 거야. 예스! 예스! 진짜 이게 되네. 그 토크, 페이크 다큐, 꽁트, 추리, 개그, 퀴즈, 경연, 스탠드업 코미디, 교양, 강의, 뉴스, 게임의 현실화. 야, 뭘 해야 되냐? 바로 나올 것 같은데? 뭐 할까? 사실 뭐 없어. 뭐 촬영이라는 게 뭐가 없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 뭐라고? 나 같은 경우에. 말을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되냐? 나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 봐봐. 게임의 현실화와 청춘과 컨셉, 눈에 쓰지 않기를 딱 섞는 거야. 게임 현실화, 청춘, 눈에 쓰지 않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을 현실화 시키는 거지. 우리 다 탁구로 하는 거야. 에이, 뭐야. 탁구 할까, 그냥? 난 탁구 좋은데? 아, 근데 그냥 탁구 하면 그냥 그러지 않아? 그럼 뭘 추가할까?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재밌는 걸 여기 있는 그러지. 사물들을 랜덤으로 골라서 차를 잡는 거야. 그러면 그래. 재밌네. 그게 방송이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번부터 해서 자, 순서대로. 컨셉에 좀비처럼 했다. 좀비 탁구. 너가 잘하는 거네. 우승하게. 그 세계관 이어가는 거야, 좀비 탁구. 그 세계관을 이으면 어떻게 돼? 그냥 뭐 바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도겸이형 말대로 정말 그냥 좀비 탁구 할까? 근데 이렇게 좀비 탁구 해도 신선할 것 같기는 해. 우지 형이 봐봐, 좀비 탁구를 한다고 생각해봐. 언제 또 좀비 탁구를 한다고? 홍쌤진에서 말 좀비 탁구를 한다니까? 웃기긴 하겠어. 그러니까 소재 흑역사네, 저기.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되잖아. 그래. 그래, 해보자. 야, 진짜 뭐 해야 되냐? 근데 애초에 호리존에 카메라가 있다. 그럼 저희 뭐부터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요? 주간 아이돌? 저희 그 화보 같은 거나 찍을 때 다 이런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치. 화보 너무 많이 찍죠. 아, 예. 약간 그런 거 어때? 그 혹시 어머니를 조금 이렇게 섭외를 해서 어머니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뒷모습으로 이제 계시고 옛날에 그 군인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급작스럽게 오늘 라떼가 왔으니까 라떼를 안고 라떼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랬다.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라떼스럽지 않으면 억지 라떼 토크면 라떼가 물어버리는 거야. 라떼가 물어버리는 거야. 라떼가 물어버려. 난 진짜 우리가 한번 1대100처럼 서바이벌 진짜 도전 골든벨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 1대100? 아, 그럼 나중에 따로 뺏어야 되겠다. 와, 1대100 괜찮다. 그래. 아, 어떻게 할까? 뭐 할래? 뭐. 근데 라떼는 마리아가 제일 그거 지금 현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라떼 때 얘기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라떼는 그래. 라떼 여기다 올려둘까? 그치 그냥 그 캐릭터로 뭐야. 하고 라떼 어딨어? 라떼야? 라떼 데리고 라떼는 마리아 줬어. 라떼는 마리아! 1박 2일 무한 도전 주간 아이돌 고잉 17. 귀여워. 본격 꼰대 토크쇼. 공 없는 공놀이 뭐야? 척하는 거지. 척하는 조크를. 파이크. 지금. 야, 근데 야, 그것도 분량 나오겠다. 그러니까 공 없는 공놀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오, 야, 잘한데. 오, 공 없는 공놀이 재밌는데. 너. 이렇게. 안 받아줘.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해. 좀비 탁구. 스포츠가 분량이 진짜 따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날아가요. 반복이어서. 근데 만약에 하나 하고 좀 안 나왔어. 그럼 다른 걸로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7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야. 근데 올림픽도 탁구 경기 보잖아. 그럼 30분씩 해. 다 나가. 그거 재밌어 근데.
근데 우리는 올림픽 선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근데 우리가 탁구가 저게 랠리가 안 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 그래. 우리 오프닝도 약간 그런 음마를 깔고 약간 그 게임이 있잖아. 그 좀비 게임에서 나오는 그 라고 그 소리 약간 소리들? 그런 음마들을 깔고 우리도 막 그렇게 등장하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닝을 만들자. 그러니까 좀비 탁구니까. 그러면 이제 좀비들이 와서 그 탁구대 세팅하는 것까지. 그치, 그치, 그치. 좋아, 좋아. 만들어서 야, 분량 다 나왔다. 결승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좀비가 1등 메달 따고. 야, 근데 잠깐만. 1, 2, 3등 다 해? 어? 근데 그래야지 7분쯤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리고 1등은 사람이 되는 거야. 갑자기. 아니야, 혼자. 5점, 아, 막 3점, 5점 이렇게 짧게 하고. 짧게 하고. 지는 걸 좀 약간 지면에 막. 3점 내기 하겠다, 3점 내기. 다 하려면 3점. 오히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우리는. 아니야, 3점으로 너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 봐봐. 우리 6명이잖아. 둘이 하고, 둘이 하고, 둘이 하면은. 5점, 5점으로. 5점. 5점, 5점. 5점. 괜찮아. 그리고 한 명당 피살기가 있어야 돼. 아니면 아니 좀비 탁구에만 하나지 말고 차라리 탁구를 몇 명만 하고 막 좀비 배드민턴 하고 약간, 약간 좀비 시리즈로 가는 좀비 시리즈로 거지. 좀비 시리즈로 가면 되겠네. 약간 우리 지금 유튜버 동아리 같아. 아니, 난 지금 이 회의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여기 제작진이 이 기획을 우리 회사에 들고 왔다면 어떤 반응을 들었을까? 아니면 도겸이 혼자 뮤지컬 스타일로 7분 칠 수 있지 않냐? 아무거나? 무슨 하시냐고? 도겸이 혼자 뮤지컬 스타일로. 그리고 우리 다 우리가 좀비야.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 있어. 좀비인데 뮤지컬 스타일로 신인처럼. 이게 뭐야? 몰라, 컨셉이래. 어? 그거지. 좀비 세상이 됐어. 그래서 객석이 다 좀비야. 우리가 좀비 영화를 보듯이 좀비들의 세상에선 인간의 어떠한 그런 작품들을 볼 거 아니야. 인간을 형상화하는. 너가 그 좀비인데 인간을 연기하는 뮤지컬 배우인 거야. 어때? 너 원맨쇼. 나는 원맨은 좋아. 형 뭐 어때 하면서 웃음 참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 진짜. 뮤지컬 스타일로 어때 하면서 좀비처럼 뮤지컬 스타일로 신인처럼 쉬지 않고. 너가 다 하는 거지 원맨쇼. 뮤지컬 스타일. 이러려고 나 불렀니? 일단 근데 오늘 끝나고 연습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래, 너무 해봐다, 너무 기분이 좋다. 해봐다. 뭘 해도 된다. 좀비 탁구 할까? 오늘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좀비 탁구 하자. 좀비 탁구? 좀비 탁구 하자. 간단한 좀비 탁구로 해보자. 그러면 이 소파에서 일어난 순간부터 좀비로 좀비야. 슬레이트 아, 치워드릴게. 자, 벌써 기대돼. 도깨비가 어떻게 이상하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구호 외치면서 가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혹시 좀부터 할래요? 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버스비가 300원이었어. 300원. 아우. 그거 원래 아, 잠깐만. 아니 이렇게 아저씨처럼 가는 거구나. 아저씨처럼 가야 돼.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이거 이거. 누가 이렇게 가벼운 걸 들고 다녀? 그래. 컴퓨터 이따만 해가지고 여기 뭐 큰만한 멋있게 있어가지고 꾹 눌러야 막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 그 기사님이 또 있어야 수리가 돼. 이거는 뭐 저거 뭐야? 어디 뭐 매장 가면은 다 고쳐주고. 또 이제 재미없나 봐. 라떼도 재미없나 봐. 우리 라떼 그러면 바꾸면 되죠. 그럼 어떻게 저렇게 바꾸면 돼? 아니야 아니야 재미없으면 애매하면 돈 없는 공놀이 어때? 애매하면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재밌어. 탁구 할래. 탁구 여기 탁구 있으니까. 탁구 오케이. 30초 남았으니까 30초 빨리 찍어야 돼. 공놀이 30초 남았다고? 뭐 했다고 30초 남았어? 아 형 그러면 30초 그냥 버리고 어 그 다음 7분은 그래 그럼 라떼는 그래. 말이야 다시 할까? 라떼는 말이야. 10초 남았어. 마무리. 네. 어쨌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찍었으면. 그래 지금 그래도 지금 행복하면 됐다는 거야. 라떼는 말이야. 깔끔했다. 오케이 이거 7분 일단 안 나왔을 것 같으니까. 그냥 공놀이나 하자. 공놀이도 애매할 것 같단 말이야. 한번 해보면 더 좀비 탁구? 좀비 탁구는 그게 이성민이 아이디어였지. 아니야. 아 재밌을 것 같아. 아 짜증나. 아 좀비 탁구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봐봐 그게 성민이 빼고선 애들이 할 것 같아. 우지, 원우 애들이 막 하면서 할 것 같아. 안 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거 벨벳이야.
소리 내. 미안하다. 나 괜히 하셨다. 야, 5분 남았다. 야, 빨리 해, 10분. 빨리 해. 마이크, 마이크. 밀크 마이크. 마이크, 하드코어. 불량. 마이크도 불량. 마이크 센터 빨리 불량 뽑아. 원샷, 원샷. 두 개 원샷. 좋아. 콕콕은 뭐야? 준비도 술 마시냐? 네. 우리 중간에 컨셉 바꾸는 것도 괜찮은 거 괜찮은 거지. 우리 회사 직원도 표정이 안 좋아. 2분 남았는데 클로징 할까? 좋아. 이거 정리, 정리, 정리. 정리. 잠깐 잠깐 와봐. 일로 와봐. 자, 정리하는 척하다가 스텝들 물러가. 오케이. 이리 와. 감사합니다. 탈시 분량이 너무 많아. 뭐야? 조금 더 멘트 잡아. 오늘 우리가 고잉을 이렇게 찍었고. 네가 잡아. 오늘 저희 고잉을 7분 동안 찍어보았고 아마 7분 이상에 하나, 둘, 셋, 짠! 불렸다 와, 불렸다 와. 가란! 가란 이성민! 훈야! 오, 야, 좋은데? 아, 됐다. 아우, 야, 목이 너무 아픈데요? 완벽한 나한데, 아, 목이 진짜 아프다. 목이 너무 아니, 한, 일단 한 1분 지나가니까 뒷목이 진짜 아프다. 아, 야, 목이 아파가지고. 네. 쟤네 뭐 하는지 누가 알아? 어? 누가 알아? 뭐 하는 걸까? 게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음성을 듣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음성? 소리 끼워주세요. 주제는 뭔가 좋네. 나쁘지 않네. 언제 오셨어요? 누구야? 어. 끝! 넘어가주세요! 넘어가주세요! 명호, 명호, 명호. 명호? 두 명이죠. 우리가 얘 불량 도와주고 있는 거 같아. 아빠 될 거 같은데. 우리도 다음 거 생각하고 있자 미리. 약간 웃기지 않아도 될 거 같네. 미리 생각하고 있자 다음 거. 한 2분 나올 거 같은데. 5번이 승관민규야. 승관민규. 그건 쉬웠어. 아, 하드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다 맞췄어? 나 분했어. 나는 승관 분했네. 아, 이거 불량? 이거? 아, 이걸 불량. 고맙는 공동이었다. 이렇게. 고맙는 공동이었다. 근데 이게 마무리는 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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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 마무리는 해야 돼서. 네. 자, 시작. 아, 이어서. 너무 아쉽지만 더 풀어보고 싶은데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아.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한번 즐겁게 놀아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다음엔 캐럿 기말고사로 가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 마무리하면서 구호 외치면서 끝낼까요? 그럴까요? 캐럿 모의고사. 괜찮아 이거. 아, 됐어. 나 고맙는 공유를 하자. 애매하게 우리 애매하게 가자.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거 지금 좋았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니면 아, 이거 좀 뭐가 풀려나? 괜찮았어. 괜찮았어. 모든 토크를 뮤지컬로 하는 거야. 슈아씨 일어나봐. 네가 겁을 먹어서 그런 거잖아. 그냥 돼. 한 번만 해라. 하라고 있어. 아니야, 오랜만에 우리 옛날에 그 종이로 가려가지고 탁장. 오랜만에. 오랜만에. 와, 재밌겠다. 오랜만에. 그것도 재밌겠다. 팀전으로 해가지고 서로 아이디어 공유해가지고 하는 걸로. 시작. 묵지.
오케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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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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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슈아 형이랑 승환 형 너무 쎄. 난 천군만마를 얻었어. 되게 잘하네. 1차원적으로 가야 돼. 웃지 마! 이걸로 가네. 그래, 웃지 마! 가자. 우리 뭐 가릴 거 없나? 이거 한번 없으면 좋겠다. 또 어디서 구해왔어, 또.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 일단 오프닝은 해야 되니까. 오프닝은 해야 돼.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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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나 이게 벌써 이거 내는 건데. 하나, 둘, 셋. 웃지 마! 컨텐츠를 자,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몇 번째 시도야, 이거 지금. 이거 정말 추억의 게임입니다. 네. 웃지 않아야 돼요. 네. 그리고 팀전으로서 서로를 웃기는 건데요. 성공을...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난 오랜만에 너무 설렌다.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엄마로 변신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거 기다리면서 아이디어 좀 생각하고 있자. 뭘까? 뭘까? 아, 근데 다 보이잖아. 다 휴아도 물었어? 아, 우리 지금 물고 있는 중. 준비되면 물려고. 준비되면 바로 물려. 네, 저 준비됐습니다. 아, 준비 잠시만요. 다 200. 모자이크 잘해줄 거야. 웃고 있으면 돼. 그냥 모자이크 잘해줄 거야. 호시 형이 호시 엄마로 변신했습니다. 그 애들 보고 있어, 엄마. 하나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호시 형이 호시 형 어머니로 변했습니다. 짠! 이제 안녕! 변했습니다. 짠! 이제 안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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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웃긴 거 생각났다. 웃긴 거 생각났어? 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준비하시겠어요? 주세요. 여기 이거다가 여기 뼈를 다 가슴. 아니. 아니죠. 표현 그려진대. 괜찮아, 괜찮아, 별처럼 보이는데. 됐어. 3, 2, 1, 내리고. 왜? 뭐야? 왜? 아무도 그러는데. 비누야. 아? 나 왜 웃었어? 아니, 하진 않았는데 여기 웃으니까 나 너무 웃겨. 아니, 여기서 있는데 비누 거. 다 죽여가지고. 자, 스탠바이. 자, 방송 들어갑니다. 5초 전. 3, 2, 1. 자, 오늘 준비. 한 상품은 네. 장수절 돌침대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저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좋은 면으로 저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좋은 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아, 좋았다. 별이 다섯 개. 아, 난 별이 다섯 개가 안 웃겼는데 왜? 근데 난 이걸 보고 이걸 보니까 너무 웃겼어. 이게 너무 이게 뭐야 이게 전기 매트 온열 매트 해가지고 나눠서 돼요. 아니 근데 순간 그 안 지워지는 거래. 아 그래? 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유성 마커. 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구호 한번 외치면서 또 한번 뭐 해볼까요? 네. 웃지마. 네, 웃지마 컨텐츠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정말 웃음이라는 과학적으로도 정말 행복한 호르몬이 발생된다고 해요. 웃음은 별이 몇 개? 별이 다섯 개. 아, 좋습니다. 특별 출연해주신 우리 저희 네, 아, 어머니께 감사드리면서 네. 자, 그러면은 최종 결과 한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스태프들께 네, 스태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호시 팀이 웃겼다? 손을 들어주세요. 3명 스타일인 거죠. 5 어머니도 들어주셨어. 7까지 나왔습니다. 7. 자, 장수돌 침대가 웃겼다. 손 하나 둘 셋. 진짜 너 이마 왜 그러니? 아 그래도 하나.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들어주시네. 자 오늘 최종 승리 팀은 호시 팀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외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여기 보면서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웃지 마!
네, 이렇게 야, 야,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야, 이 체험 나오겠다, 이거. 아, 이거, 이게, 이거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너무, 너무 똑똑하다. 야, 야, 엄마, 이거 너무 똑똑하다. 아, 진짜, 어머니, 진짜. 엄마, 좋았어. 와. 야. 나 이거 편집하는 거 처음 봐. 저 띵띵 노래 나오는 거까지 포함 7분인 거지? 일단 해 보자. 저 노래까지 7분인 거잖아. 편집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릴게요. 원래 보통 어떻게 하세요? 쭉 보고 하세요? 아니면은 하면서 하세요? 쭉 보고 할까? 일단 오프닝 찍은 것부터 보시죠. 자막도 중요하잖아. 뭘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편집하는 게 힘들겠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 기다리는 팀이 셀캠 찍고 있기로 하자. 네. 소품 쓰셔도 돼요. 벌써 1분 지났어. 가져가셔도 커튼을... 돼요. 그대로 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컷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치? 그치, 그치. 이게 서로 거 이제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 분량 잘 땄어, 잘 땄어. 7분 충분해, 이거. 아니, 난 그냥 이렇게만 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최초로 컷 편집을 안 하고 내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는 거 난 재밌는 것 같아. 아, 스크린을 이렇게 그냥. 아, 완벽하다. 진짜 가면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어쨌든 호시팀은 어머니의 정체를 시청자한테 숨기고 멤버들이 볼 때 공개를 하게 할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정해야 되네, 그치. 근데 원래 이제 짠했을 때 시청자도 아. 이제 어머니를 그 보면서 웃음이 같이 터지는 게 그렇게 한 다음에 호시 그 앞으로 돌아가서 호시가 엄마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를 넣으면 되지 않아? 그치, 그치. 아, 그 후에. 그 후에.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그거 비하인드를 어, 부르는 좋아. 거를 하고 우리는 딱히 비하인드 우리도 비하인드 없어. 뭐 말하는 거 있어? 실시간 실시간 그 실시간 그 실시간이 웃길 것 같아. 이게 편집에 또 그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죠. 그냥 얼탱이가 없어. 아, 제 얼굴 좀 빼주세요. 민규 진짜. 야너 너무 차이나. 야 하필이냐? 야 어때 저렇게 차이? 야 어때 저렇게 차이가 나 우리? 조명 진짜. 조명. 이렇게 났는데? 또 지훈이 있어. 지훈 옆에 있어. 지금 육안으로도 차이 나네. 대박이다. 신기하다. 근데 뭔가 고인생활팀 만들어지는 걸 보는 거잖아 지금. 저쪽 팀은 유튜버에 캐럿 인증 게임 같은 거 했어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목소리도 막 좋게 그런 거 했어. 건강하잖아. 이게 뭐 건강에 유해해? 누나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죠? 어, 다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스타트부터 아, 다 날아가고 있었던 거야? 풀 버전으로 내보내도 되지 않을까? 어, 이거 아니 풀 가능한데 나 약간 진짜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나, 어. 왜 날리는 거죠, 피디님? 카카카카카 카카카카 좀비야 좀비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지. 야 그거를 카카라카 할 때 야 저기 가져와. 어 그거를 이제 PD님이 해야 그치? 돼. 그렇지. 아니 그거 다 살릴 수 있던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PD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그냥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거잖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봤을 때도 웃기냐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서 웃음이 안 나오는 구간들은 어떻게 해도 재미가 없어. 아. 저런 거 봐봐. 야. 뭐야 또? 와. 와. 나 저 매직하는 거. 근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와. 와 고인 같다. 살짝 확대되는 거야? 웃지 마. 와. 오. 누나 웃지 마 박자 때 켜주세요. 웃지 마 때. 예. 네. 디테일하네. 와. 웃지 마! 너무 우와. 좋아요! 아, 웃대가 난 거? 나도 웃대가 앞에 게 난 거 같아. 웃이 난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웃지 않아야 돼요. 네. 그치, 여기서 더 길어지면은 좀 지루해지니까 개인 멘트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컷이 나올 거냐면 단체 컷이 나올 거야. 왜냐면 이게 자체가 편집이라는 거 자체가 왜 편집을 하냐부터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 단체가 이제 나오는 거지. 안 해야 돼요. 맞았네. 와. 뭐 다 보면서. 맞았네. 이게 어떻게 음향이랑 이게 이렇게
이거 맛있냐? 맛있으니까 자르는 거. 오, 어디가 맛없어? 받는 팀이. 어. 네. 물이 조금이라 새어 나오면 찐 네. 거예요. 받는 팀이. 네. 물이 조금이라 새어 나오면 찐 네. 거예요. 이렇게 아~ 살짝 그 승관이 형이 말하고 와 나는 그걸 줄 몰랐네 그것도 이제 승관이 형 나오게 또 근데 승관이가 그 편집하는 거 보니까 승관이 확실히 그 잘 잡네 그 점들을 그렇지 나 좋죠 누나 고마운 거 많죠 라떼는 말이야도 참 재밌었는데 저 디노컵 먼저 붙인 다음에 기대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짠하고도 호시 어머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비하인드로 그 호시가 어머니 부르는 거 이게 딱 들어가면 되겠다. 순간이 물 뱉는 거 세 번 반복했어요. 부르 좋아 좋아. 거기에서 EDM 노래 들어가면서 EDM 노래 하나 들어가면서 호시 어머니 얼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어머니만 모자이크 하면 될 것 같아. 풀샷에서 어머니만 응?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반 다 모자이크 해버려야 되나? 아, 좋다. 아, 이런 기술. 우와, 잘라버려. 그럼 굳이 안 해도 되잖아. 와, 저 발이 너무 어머니 발이지. 발까지는 기대감으로 가자. 저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정원이 형,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편했습니다. 그리고 고잉 레인저 때 호시 형이 따라앉고 이것도 웃기다 잡아야 안 돼? 아, 생각이 나가야 된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 아, 그냥 이 자체 제작. 그러니까 아, 편집 자체가 재밌는데. 이거 재밌는데? 명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명우 지금 벽에 있는 거야? 어, 명우 벽에 진짜 뭐 하고 명우, 있어? 명우 뭐 하는지 하는지 뭐 하냐? 쟤 뭐 하는 거? 아니 진짜 세밀하게 살리지는 진짜 많다니까. 너 다쳐. 너 다쳐 하고 뭔가 자막에 고잉 세븐틴 자막으로 뭔가 좀비가 돼도 챙겨줄 건 챙겨줌. 약간 뭔가 뜰 것 같지 않아? 뭔지 알지? 스윗 좀비. 뭔지 알지? 아. 그. 아 버논이 그 배드민턴 채 치우는 거. 버논이 배드민턴 채 치우는 거 풀샷이 좋았는데. 풀샷은 갑자기 뒷발차기 하거든 쟤. 저기 맨 밑에 거? 어. 봐 재밌잖아. 우지 형 세심한데? 그래. 세심하대. 아, 나 사실 나 저거 약간 재미 포인트였고. 아 그래? 저거 자막이랑 같이 날아가는 거야. 슥 이렇게 배드민턴 채가. 너는 어떤 앵글에도 있구나. 난 그냥 좀비였네 그냥. 예, 좀비였어 그냥. 진짜 좀비였네. 봐, 저거 봐. 겨드랑이 모자이크하고. 저때 효과음은 더 줘도 되는데. 할 때 멤버들 한 명씩 다 약간 극적인 막 이거 한 번 더 줄 수 있나 그거를? 한 명씩 찍어달라는 거. 뭔가 한 명 더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아? 그럼 초도 늘어나잖아. 저거 목적이 초는. 아니 초도 늘어날 겸 짚어주는 게 유의미한 멤버만 짚는 게 좋을 것 같아. 도겸이 짚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도겸 풀캠. 도겸이랑 풀캠 공개도 유의미하다니까. 야 근데 이건 진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콘텐츠긴 하다 진짜로. 이게 본조도 안 할 거야. 이거는. 아 눈물 난다. 아. 아, 컨셉 잘 잡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유니크해. 유니크해. 너무 유니크하긴 하다. 그러니까 나 보면 설득하듯이 말해. 자, 나 보면 설득하듯이 말해. 진짜 유니크하다. 근데 유니크하긴 하다. 너구리? 너구리? 오케이. 1분 2분 채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게 캐럿들이 보이거든? 오늘 고잉 세븐틴 7분으로 올라왔네. 너 납득이 가야 되는 거야. 어쨌든 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저는 이어지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 뭐가 우리 다른 운동 조모를 해야 돼. 배드민턴 하자. 1분 30초인데. 아니면 소감을 오늘 좀비 형질을 해봤는데 어떤 좀비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인터뷰가 제일 분량 보기 좋아. 좀비 형이 해봤는데 어떠세요? 여기 다 이렇게 일렬로 앉아. 그래서 다 이러고 있어. 그러다 이제 피디님 질문을 해. 그러네. 경기 어떠셨습니까? 그래. 하면은 한 명씩 물어보는 질문 하면 되겠네. 그 탁구 경기 이후에 인터뷰 왔지? 오케이. 나 앉아볼게. 인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자가 더 뒤로 가서 더 뒤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아예 포커스 아웃되는 느낌으로 일로 더 뒤로 가면 될 것 같아. 일로 제가 생각하는 앵글이 맞는 거 같아. 저 멀리 벽 쪽에 붙어있으면 될 것 같아. 나부터 할게. 도겸이 든든하다. 좀비 컨텐츠만큼 도겸이가 든든해질 때가 없다.
근데 아직도 그 좀비 콘텐츠 했을 때 도겸이가 좀비 아저씨랑 같이 좀비 역할한 거. 아, 나 어머니 저거 꼭 살려줘. 어머니 이거 이렇게 나가지고. 이 언제 부른 거 했을 때 그때 와를 넣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이미 다 아니까. 언제 와 그때 되는 게 언제 맞지? 왔어? 맞아, 맞아, 맞아. 그때 갑자기 엄마 소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그 비하인드처럼 만드는구나. 이야, 크리에이티브네. 충분한 거 같아. 충분하다. 이거 마무리. 솔직히 근데 누나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 들지? 30초 모자랄 것 같아. 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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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다, 짜. 이 팀 준비하는데 마가 있었어. 그거는 마지막에 아까 말했듯이 EDM으로 호시 어머니 얼굴이나 순간에 푹푹 뿜는 거, 우리 뿜는 거 이거 해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딱 그 30초 딴지. 동안 해. 순간에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이거 하면서 그 어머 얘들아, 어머 얘들아, 어머 얘들아, 어머 얘들아, 호시랑 어머니가 어머 안고 있는 거 둘이 똑같은 거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뭔지 알지? 이것만 따로... 아니 쿱스 얼굴을 합성해서 줬다가 붙여줘. 네. 눕게 따가지고 천재다 형. 오케이 성공. 그러면은 성공? 이거 하는 것도 받고 성공했으니까 이제 집에 깔끔하게 가볼까요? 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분만 아까 엄마 나오는 거 한번 찍어주세요. 일단 엄마한테 그거 보여줘요.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다. 좋았다. 미쳤다. 와. 좀비 인터뷰 끝. 좀비 인터뷰. 아, 좀비 인터뷰 진짜 미쳤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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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몸이 얼마나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잘 먹겠습니다. 잘 갔습니다. 야, 버논아, 버논아 그거 어디 거 먹은 거야? 여기 바닥에 있던 거. 나 그거 입에 먹다 뱉은 거 그거. 아. 버논이 승관이 먹다 뱉은 거. 이것도 분량이 넘치세요. 이거 분량 잘 뽑네. 이거 야. 이거 5초. 나 오늘부로 남은 거 먹는 거 좀 고쳐줄 것 같아요. 제가 비둘기 버릇을 고쳤습니다. 승관이가 버논이가 추워서 마셨어. 와, 대박이다. 와.